또 이제 이 아미타불 연구라는 요령은 그 요령은 많지만은 느은경 연구로통장에 보면은 대세지 보설 연구로통장에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? 이 도석육군하고 정념상계하야 득상마접입니다. 육군을 모두 습소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런 다음에 이제 정념, 연보라는 그 청정한 마음이 이어져야만 삼매를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. 일심불란이 된다는 거거든요. 이제 도석육군 할때 이거는 육군을 얘기하지만 육군, 육식, 육지까지 모서리 내려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. 모서리 방아쳐야 돼요. 방아쳐 하나 동시에, 동시에 알아쳐야 돼요. 그리고 쌈마다 입맛 하나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. 여기서 이제 내려놓는다는 것은 뭐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, 사실은요. 모든 집착이라든지, 망상이라든지, 분별이라든지, 교만이라든지, 의심이라든지, 가족에 대한 걱정이라든지, 뭐, 돈 문제라든지, 전부 내려놔야 돼요. 요 하는 순간은. 요 50분 연보라는 순간은 전부 내려놔야 돼요. 우리가 잘안 되지만, 같이 할 때. 집에서 혼자 할때잘안 됩니다. 망상이 들어가 잘안 되거든요. 근데 같이 이렇게 할 때는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요, 우리가, 하룻밤 여기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별거 아니다 싶기도 하지만은 극락 세계에서는 100년, 3만 6천일 수행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. 우리 사바 세계, 하룻밤 수행하는 게 극락 세계는 100년 수행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. 그만큼 사바 세계가 살기가 힘들고 공부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. 여기 휴가철에 여기 나와서 정진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. 마음 대기가요. 나올 것 같은 분이 안 나옵니다. 그냥 뭐, 휴가 가고 그냥 쉬면 되지, 여기 왜 고생하고 나오겠어요? 나오기가 정말 힘들어요.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할 때, 혼자서는 못하기 때문에 도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. 도반의 힘으로 하는 거고, 이 도량의 힘으로 하는 거고, 한번 연구를 할때 85급 중재가 소멸한다 하거든요.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되거든요. 그걸 믿고 해야 돼요. 믿을수록 그 업장이 빨리 소멸되거든요. 업장이 빨리 소멸되면 갚기도 빨리요. 어떤 분들은 이제 올해 경기가 더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게 업이 넘는 징조입니다. 이를테면 뭐 굉장히 크게 다칠 거를 살짝 다치는 수가 있어요. 그런 거라 그런 예는 굉장히 많아요. 그런 갚이라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뭐 도반님들이라든지 영업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극락세계에 가는 게 목적입니다. 일단은 가야만 생사해탈이 되고 은혜를 벗어나는 거예요. 가기만 하면 무조건 성공하니까요.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도 있고 해서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.